야, 역시. 역시. 이건 5일에 한 번씩 이 밸브를 통해서 네. 티어들을 이 안에 있는 찌꺼기 티어를 한꺼번에 깨끗이 닫아내버립니다. 아.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압농 기준으로 400마리. 와. 야, 여기 미쳤다. 예. 고래가 그 멸치 때 삼킬 때 그런 거 같은 예? 가짜 네온구피가 아니고 네. 진짜 네온구피예요. 80년대에 우리나라 버스 유리예요. 이게 버스 유리라고요? 그래? 우리 책만 없대. 야구장에서 하는 데는 네. 딱히 없어요. 4년 전에 MBC 뉴스에 7번 나갔어요. 왜요? 진짜 커요. 뭐,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제가 지금 시골 마을에 와 있는데요. 딱 봐도 시골이죠. 여기에 지금 열대어 양어장, 엄청나게 큰 양어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많이 차려놨어요. 예, 더맵블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보. 저는 양어장 네. 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저희 같이 들어가 봤잖아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죠. 와,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열대어 도매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물고기 진짜 많긴 많은데 거기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저 진짜 들어가던 거라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데 네. 갈까요 그러면? 그럼 들어가 보시죠. 되게 굉장히 크게 이 양어장 하신다고 해가지고 구경 왔거든요. 자, 안에 이제 사용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보면은 3번 방 있고 이쪽 끝에 가면은 또 다른 번호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1번 방인가요? 여기가 지금? 아, 이야, 역시. 이야, 역시. 역시. 이야. 일반 믹스쿠피라고 파는데 사실은 레드게일 타입이에요. 와. 사장님, 근데 여기 뭔가 특이한데요? 뭐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예. 애미들이 이 안에 가둬놓고 새끼들을 네. 낳으면 밖으로 빠지고 네. 이걸 5일에 한 번씩 이 밸브를 통해서 네. 티어들을 이 안에 있는 찌꺼기 티어를 한꺼번에 깨끗이 닫아내버립니다. 아, 여기서 그렇게 해야만 다음 티어를 또 잘 낳아요. 그럼 티어들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요? 그럼 여기로 다 빨려서 나오지. 아, 그럼 이거 받고 네, 이 밑에다가 망을 걷혀놓고 신선이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분해해서 갖다 놓고 5일에 한 번씩 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엄청나게 생산되나 보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압농 기준으로 400마리. 와우. 뒤에서 나도 찍어봐야 돼. 아, 사이즈 너무 여기 장난이 없어요. 와. 와, 장관이다. 사실 저희 이렇게 위로 핸드폰 올려서 찍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까치만 들면 보여. 와. 이게 뒤로도 사이즈가 60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은 작은 어항 같지만은 네. 이 안에 물 보유량이 한 380m 정도 돼요. 와, 굉장히 큰 수대예요. 미쳤다. 여기도 와, 여기도 다. 여기도 지금 선별돼가지고 이 밑에도 지금 판매하기가 장놈이에요. 와우, 와우, 우와, 야. 이제 암난이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밑에 수조에다가 네. 선별해 놔두고. 어느 왕을 가든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와장인데 이것들. 와우, 치어들 보세요, 치어. 와, 그 화면이. 아무래도 좀 습이 있어서 오우. 그렇긴 한데 치어들고 이 정도면은 거의 한 2천 마리 정도 2천 마리요? 2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2천 마리 이야 여기 미쳤다 예. 여기 미쳤다 여기 멸치떼 뛰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부피가 수용이 되는구나 저희가 다큐멘터리에서 그 고래가 그 멸치떼 삼킬 때 그런 것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족제 들고 와서 뜨면은 이거 뭐 와. 와우 이건 이제 5일 그러면 정확하게 5일 전에 내린다 와우 여놈은 10일 전에 내린다 이야우 여놈은 15일 전에 내린다 와 점점 네, 저쪽에 가면 이제 30일까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30일 이후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한 달을 더 크면은 이제 상품 후보가 돼요 오. 와 이거 뭐야 와 CG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진짜. 그 다음에, 여 뒤에는, 네오파드 투피라고 내가 이름은 지었는데, 네. 이건 약간 블루 계열의 코브라예요. 블루 계열의 코브라? 제가 이 네오파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네. 처음에 그냥 네오파드라고 이름을 불렀더니 이게 상품명이 되어버렸어요. 와, 동화왕 조각이에요? 우와. 야, 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와. 예? 네? 가짜 내용국회가 아니고? 네. 진짜 내용국회예요. 아, 정품 내용국회요? 네. 이름 있는 곡이에요. 아, 얘네들이요? 네. 가격은 싸게 나가도? 네. 네. 이름 있는 곡입니다. 아. 80년대에 우리나라 버스 유리예요. 이게 버스 유리라고요? 그렇죠. 여건 버스 유리. 밑에도 버스 유리. 왜 버스 유리를 갖다 쓰셨어요? 버스 유리가 네. 일반 나오는 강화 유리하고 네. 하늘과 딱 차이에요. 아, 진짜요? 이것은 어딘가에 때려도 깨지지도 않아요. 아. 아주 강화죠. 이게 뭐, 조금한데 깨져봐도 손님들 많이 먹는 거죠. 핫도그를 물고기도 하고 고스톱을 치는 게 아니고 네. 여기는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되는 치어들이니까 네. 이 어항은 청소하지 말라고 핫도그를 뽑아놓는 거예요. 아, 표식이네요. 네, 표식.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10일 될 때까지 여기는 훨씬 더 크죠? 네.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데 5일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제 10일 정도 된 치어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다음에 이제 저 어미통이 옮기게 되면 네. 여러분 뜯어가지고 이제 쫄로 가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커요? 뭐 이렇게 커? 이거 와... 황소개구리 올챙이만 한데 진짜 와... 우와 뭘 커 근데 이런 와 진짜 많다 해시고기들을 네. 대량하는데 네. 다른 어종을 막 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가장 좋은 개체를 선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걸 우리 집에는 우리 그 집사람이 네. 우리 저기 색시가 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눈이 우리가 말하는 시력이 좋다는 게 아니고 네. 2년 전, 3년 전에 본 그 물고기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똑같은 개체로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또 네. 밑에서 생산을 하고 이게 그 어느 정도 커가지고 위 어항으로 네. 올라가서 위 어항에서 상품이 돼서 출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 여기는 블루그라스. 블루그라스. 이런 엄청 많네요. 한 100마리 들어있는 거죠, 여기. 아, 이 정도면 한 250마리. 250마리. 여기, 요쪽에도요? 예, 예. 와. 여기는 이제 1차 선별이 된 거예요. 아, 어쩐지 너무 이쁘다. 예, 1차 선별이 돼서 오. 나중에 이제 상품으로 다시 한번 선별할 때에는 네. 지느러미 끝을 보죠. 아. 조금이라도 지느러미 끝이 이렇게 상했거나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그래도가 네. 이 한여름 더위 지나고 나면은 네. 그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집의 플레이드가 생산만 6라인인데 이 라인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 라인이에요. 와, 여기 다 알뿐이에요. 여기 엄청 많네요. 다 알뿐인데 와. 주로 개량하는 곳이어서 기본 개체도 있고 뚱뚱한 거 보세요. 와. 네, 와, 개 나온 거 보세요. 이게 무슨 구피야. 붕어지. 그 붕어 같아요, 붕어. 와. 오, 요 가운데 있는 친구 장난 아닌데요? 아, 라인이 또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뭐예요? 말한 점은 세 라인 중에서 두 번째 라인. 와, 빠글빠글하네요. 네. 치어들 수 없나? 오, 치어들. 오. 근데 이렇게 많으면, 좁은 데 많으면 애들 안 다쳐요? 괜찮아요? 예. 네. 아. 그니까 여기서 튼튼하게, 네, 이렇게 보면은 네. 그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곰팡이 걸린 놈들이 하나씩 나와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전혀 없잖아요. 와우, 여기도 다 점원 라인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네, 여기는 완전히 다 점원 라인. 와, 진짜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되는구나. 월 판매량을 한 10,000개까지도 네. 잡았었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 팔아보고 6,000마리까지는 팔아봤어요. 알풀 한 종만 6,000마리라는 거예요? 네, 네. 다른 모든 종류 물고기가 아니라? 네, 알풀 한 종만. 그럼 모든 종류하면 얼마나 돼요? 몇 마리 나와요? 수만 마리 되겠네요. 수만 마리 넘어요. 와. 그런데 지금 뭐 여과제도 없고 이런 그 저기 스펀지 여과기 이런 것도 없는데도 잘 사네요, 애들이. 근데 이제 순환 여과제 덕분이죠. 아, 이게 지금 순환 여과가 되는 거예요? 아. 순환 여과. 아, 여과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네, 24시간 물이 들어오고 네. 저 뒤에 저 보조망을 통과해서 이렇게 보면은 열로 물이 나가는 거죠. 아. 여기 밑에 이 파이프. 네, 물은 쭉서 들어오고 열로 나가고. 아, 들어오고 여기로 아, 나가고. 아, 1차적으로 찌꺼기는 이 스텐망이 걸어주고 걸러주고 그렇죠. 이제 아 사실 이 안에서도 심심할 수는 별로 없어요. 아. 끊임없이 개량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어장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이게 이제 패밀리 양어장이니까 아. 자기 각자가 다 이렇게 맡은 개체들이 있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집의 취미생활이에요. 예, 두 번째 어장인가요?
와, 네, 이렇게 어장이 8개가 있는데, 네, 이제 두 번째. 이 어장은 남미가 지정산 되는 어장입니다. 어, 라미네지요? 네, 라미네지. 아, 근데 우리나라에 이 상업적으로 라미네지 생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야외장에서 하는 데는 우리 집밖에 네. 없어요. 아, 유일하게. 어. 아, 네, 거기보다는 네. 굉장히 수질에 민감해서 아.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면 네. 시설이 완벽하면 사실 이 고기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고기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생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여기 그러면 다 라미네지예요? 지금 네, 여기? 이 방은 거의 다 라미네지. 여기 안에 있는 이 수조들 전부 다요? 네, 네. 와. 이번에 그 아쿠아 라이프 책을 보니까 그 재팬 남미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뭐 자기들 이름 붙여서 해놨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도 사실은 무슨 뭐 코리아 라미지. 아, 코리아 K라미. K라미. K라미네지. 아, 여기 또 K라미. K라미. 이것 때문에 한 4, 5년 전에 MBC 뉴스에 7번 나갔어요. 왜요? 스카이 블루 라미네지를 가지고, 네. 그건 우리가 자체에 넣는데, 이게 머리가 굉장히 빨개지는 개체예요. 아. 그 개체를 그 촬영해가지고, 아. 원래는 중국에서만 방송을 한다더니, 서울 본사에서 7번을 방송하죠.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거죠. 와, K라미네지. 이것들이 상품돼서 나가려고 하면 6개월 걸려요. 6개월이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부피는 3개월인데 얘는 6개월이네요. 아유, 단가도 조금 더 높잖아요. 아. 많이만 나와주면 돈 돼요. 스카이 블루요? 네, 여기 뉴스에 나왔던. 아, 이게 뉴스에 나왔던 그 K. 이제 수초왕에 들어가면 저게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주황색 스톰 하잖아요? 네. 빨개져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저런 양어장에서 어떻게 번식하나 근데 보다시피 돌 4개 여놓고 네. 예, 알 나면 꺼내는 방식이에요. 어? 돌에다가 알 나요? 예, 돌에다가. 여기 보면 산란산이 다 돌에다가 알 나가지고 돌 위에 붙이는 거예요, 알을? 예. 아마 굉장히 우와. 궁금했을 거예요. 어, 그냥 이 남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 여기 치어들 모여있어. 네. 그럼 이 치어들이 지금 여기 돌에서 부화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부화해서 이제 뜬 네. 거죠. 와, 모기 같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여기 날짜 보면은 아, 2월 25일 날. 얼마 안 됐네. 한 10일 안 됐네요, 거의. 10일 조금 넘었네. 아, 귀여워라. 와. 이게 돌멩이 3개 가지고 번식할 때 태어나 되겠는데요? 아, 물탱크. 아, 여기 물탱크예요? 아, 이게 하나에 몇 톤이에요? 하나에 35톤이요? 여기는 골고래 키워도 되겠네? 실감이 안 오는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여기 한번 떡지 이렇게 덩치가 꽤 크셨는데 일단 볼까요? 하나가 된 것 같네. 어, 진짜 커요. 작은 거 이거 뭐야? 이거 다 4인들이네요? 네, 많았던 거. 와, 이거 뭐야?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얘도 플래티넘화 있대요? 네, 플래티넘. 오, 크니까 확실히 다르네. 와, 플래티 새끼 처음 봤어. 한 달에 기본으로 나가는 게 12,000에서 15,000 정도 나가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이게.